올해로 6회를 맞는 BC 부동산 종합 박람회가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업계를 이끄는 100여 개의 업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구매자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HSD 제도와 올림픽 이후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경기가 풀리면서 부동산 전망도 밝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던 이 부동산이 올림픽 끝나면서 다시 또 갸우뚱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에다 더불어서 이제 7월 1일부로 또 HST가 생기니까 그에 대한 바이어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동산 전망이라는 것은 올해는 특히 더 조심해서 시장을 잘 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 작년에 시작된 경기 회복의 호조세와 더불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금년에는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콜린 한센 BC 재무부 장관이 참석해 BC주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경기 부양과 투자 활성화, 구매자들의 소비 심리 안정과 2010년 BC주 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Roughly 18% of goods and services that will, after taxes, cost a little bit more. But very few people are focusing in on the 80-some-odd% of goods and services that either will not be affected or will come down in price. 한센 장관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HST 반대운동의 우려를 포함하면서 HST는 정부가 BC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다 많은 투자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몇몇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대해 부정했습니다.